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는 사람들이 많지만 컨테이너 임시가옥이나 대피소에서 지내는 포항 지진 이재민들은 더 쓸쓸하고 서글픈 설을 맞고 있습니다. TBC 이종훈 기자입니다. 이삿짐 직원들이 대형 냉장고를 차에서 내려 새 집으로 옮깁니다. 크고 작은 가재 도구도 옮겨져 방 한쪽에 쌓입니다. 수십 년 살던 정든 집이 부서져 주거용 컨테이너로 이사 왔는데 낯선 집과 주변 환경에 눈물만 나옵니다. 눈물이 나네. 와서 보니 집을 보니까 여기서는 잘 해준다고 해줬는데 그냥 너무 작고. 며칠 전 새 집으로 이사 온 김후불 할머니도 설 명절 준비에 바빴을 예년에 비해 설 분위기도 나지 않고 그저 쓸쓸하고 서글픈 마음뿐입니다. 특히 바로 옆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지진 같은 진동이 전해져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아휴, 마음에 안 되는 좀 허전하고 뭐 너무 다 슬픈 마음도 들고 뭐. 흥해 실내 체육관에서 지내는 400여 명의 이재민들도 살던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설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. 그저 설날 아침 합동 차례를 지내는 것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랠 생각입니다. 거의 집안들 올라가는 거 거의 다 못 오더라고. 거의 다 우리만 자신들 여기서. 지진으로 살던 집을 잃은 포항 이재민들에게 다가오는 설이 더욱 허전하고 서글프기만 합니다. TBC 이종웅입니다.